너와 함께하는 하루. 아침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방화대교를 바라보며 오늘도 김재덕 씨는 8762번 다람쥐 버스를 타고 출근합니다. 부랴부랴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왔지만 눈앞에서 버스를 놓친 예나는 3분 만에 도착한 272번 버스를 타고 등굣길에 오릅니다. 계단을 오르기 힘든 선자 할머니와 어린 시우도 저상버스는 쉽게 탈 수 있습니다. 종로의 풍경을 좋아하는 유서연 씨는 언제나 깨끗한 151번 버스 창밖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새벽 3시. 박현우 씨는 N13번 심야버스를 타고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항상 나의 하루에 있던 너, 서울 시내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서울을 함께 달립니다.